원 ST 2020 테스트 버전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여러분 저희가 언박싱으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NCT 2020 Resonance Part 1 앨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넷이서는 이번에 Past 버전의 굉장히 어두운 느낌의 그런 버전이에요. Future는 이제 좀 밝아진 버전인데 이 Past 버전을 저희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딱 든 느낌이 어때요? 무거워. 무거워요, 되게. 그리고 또 두꺼워요. 그렇다는 말은 안에 내용물이 엄청 많다. 내가 듣기에는 200장 넘게 사진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와. 우리 엄청 열심히 촬영했죠. 맞아요. 비닐부터 뜯어볼까요? 약간 책 같은 느낌. 거의 책인데 이건.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200페이지가 넘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200페이지. 자 우선 비닐 어떻게 까는지 테일이 형이 한번 씹어보세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잘 안 까진단 말이에요. 네. 대신 손톱으로 살짝 찍은 다음에 했는데 저는 손톱이 없어서 안 까져요. 그냥 이렇게 까죠. 네. 오 역시 잘라. 저는 옛날에 소방차 앨범을 사도만이 까가지고 이거를 갖고 반대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되지. 나 잘 안 돼요. 그래서 찰러를. 와. 어 되네요. 와 진짜 책이다 그냥. 뭐야 이거. CD. 오. 와. 와. 앞에는 이렇게 CD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CD가 들어있고 이쪽에는 저희 그 투표할 수 있는 코드라고 이쪽에 투표하시면 저희의 그 새로운 컨텐츠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컨텐츠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도 많이 투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이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넘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넘버는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이 원하시는지 이 번호를 입력하시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많이 투표해 주세요. 자 우선 이 버전은 이 배경이 약간 어떤 색이에요? 딱 보면 그냥 밤? 밤 맞아요. 되게 예쁜 그런 밤하늘을 밤하늘? 넣어봤다고 합니다. NCT 앨범의 포인트는 항상 이랬어요. 큰 데면 뭐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많다는 거. 이게 뭐라고 할까요? 포스터. 네. 어떤 포스터요? 이게 접혀 있잖아요. 그래서 접포라고 합니다. 접포. 접포. 자, 한번 접포를 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쟤는 전. 아, 근데 여기에 또 모든 멤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지? 그 다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몇 명만? 앨범으로 새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아, 다른 버전이네. 나 달라요. 아,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구나. 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구나. 내 거 어디? 어 다르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재현이 형이 받은 거. 오. 이렇게 3종 세 개 번호에 들어가 있고요. 자, 앨범에 포카 한 장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북 포카 하나 있습니다. 안 보여요. 이거. 이거 잘 봐야 돼. 여기 있어요. 어, 있다. 여기다. 여기. 아, 지성이 아, 뭐야? 저는 우선 훈녀. 오케이. 그리고 아, 너무 잘 나. 너무 좋아요. 테일이 형은 누가 나왔나요? 저는 네. 과연 오! 제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좀 잘 찾게 이거 내 거. 그거는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이런 찾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어, 여기 있다. 아, 테일이 형. 아. 자, 나 우리 철러 누나. 저는 좀 포카도 태형이고 이거는 지성이가. 아 지성이. 자, 나 우리 유를. 저는 NCT 중에서도 잘생긴 이 둘이 나왔네요. 제노. 오 제노. 아 제노야. 어 이거 제노 형. 그리고 우리 127 리더 DY Dread. 어 가죠. 네 가죠. 고마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누구의 포토카드가 드릴까요? 포토카드 하나하고 이어북 카드 그게 하나가 또 들어가 있대요. 쿵크 찰나 쿵크 어 제노우이 제노우이 이어북 카드 제노우 어 이렇게 이어북 카드 그리고 찰나 포토카드 이어북 카드 더 예뻐요. 어 찰나 찰나 찰나가 맞네. 어 안 보여. 이번 앨범에 한정 500개가 들어가 있는 하얀색 스페셜 포카가 있대요. 있을? 아~ 그거 있는지 한번 잘 찾아봐요. 와 레어 카드야? 네, 그 레어 카드요. 저는 아닌 걸로.
혜경은 저도 아닌 걸로. 철로도 아닌 걸로. 나도 아닌 걸로. 자 이번에 소개할 건 또 굉장히 또 스페셜한 앨범인데 스페셜 뜻이 무엇이죠? 스페셜은 특별하다. 아 맞습니다. 이번에 공개해드리는 거는요 이제 해외 전용 그렇죠. 앨범인데요 이 스페셜 엽서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잘. 와 대박이다. 잠깐만. 오 이거 좀 다르게 생겼네요. 여기는 SM이 이쪽에 가 있는데 이건 SM이. 오. 이것도 한번 까볼까요? 자 이거 천원 까주세요. 오케이. 네. 비닐 가게의 날이 종철로. 가사는 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똑같네요. 똑같네요. 안에도 똑같네요. 이거를 갖고 싶으시다면 해외 배송 가능한 네. 그죠? 해외 배송 뭐 유타 가시죠.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 엽서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 이어북 카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가사가 있네요. 가사지다. 가사와 크레딧.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더 쉽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은 가사를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와, 만약에 NCT 콘서트 있으면 이거 하나 가져가면 이거 하나 딱 가져가서 지금 무슨 곡인지 네. 가사 다 여기 있어. 이것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바로 저희 앨범 수록돼 있는 곡들의 가사.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곡들도 네. 정말 들을 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 각자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 어떤 네. 건가요? 저는 프롬홈이죠. 프롬홈. 네. 프롬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태일이 형부터 한 소절. When we shine bright I'm alive. 이거 무슨 노래? When we shine bright I'm alive. In the city 날 노래해 이 조명 아래 서로를 바라보면 나도 몰래 웃게 돼 철로 댄싱 인 더 레인 5, 6, 7, 8 댄싱 인 더 레인 드립죠 우린 다 젖어도 walking down 달린 너를 맴돌아 baby dancing in the rain drip-drop 우린 다 물들어 유철 나 피아노 Piano 5, 6, 7, 8 Fit it in my lesson 교훈을 약속해 거짓말로 널 속여도 돼 숨길 수 없던 너 위한 my lesson 자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노래 중에서 한바탕 뛰어놀아볼까 hey. On the stage dream 이게 우리 feel 여긴 나의 무대 네 바로 저의 NCT 드림이 이번에 굉장히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칠드림으로 함께한 곡이기 때문에 나름 애정이 가는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메이크업이시라는 곡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요. 맞아요. 이 조합 자체가 메이크업이시의 조합이고 제가 참여했던 그런 곡이었고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이시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이 다음 앨범도 되게 다양한 노래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처음 주인공은 윙윙. 미쳤죠? 누가 여기 배경을 핑크색으로 칠해놨어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죠? 혜찬이 옷 봐봐요. 혜찬이 여기까지 다 닿네. 아 저는 노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스루를 입었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이거 하는데 제 배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최선을 다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성이 뒤에도 이 분홍색 파이어 마른 큰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예스. 오, 예스. 와 근데 진짜 우와 우리 스무생은 다 진짜 잘 생겼어. 와 다 사진 너무 잘 나왔어. 왜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 각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와 동현이는 언제나 여기다. 역시, 역시도 변하지 않아. 오른쪽 장인이에요. 아, 전 바로 찾았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나 그냥 딱 열었을 때 페이지로 나갈게. 자, 그러면은 이번 유타 형부터. 짜잔. 제노. 아, 제노. 역시 잘 생겼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진지함이 묻어나. 그리고 이번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려요. 저는 이거. 아, 분위기 좋더라. 그 사진에 어, 어떤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뒤에 조명이 예쁘다. 맞아요. 아.
도영이 저는 뭐 딱 유민? 이게 뭐 그림입니까? 사진입니까? 아 이거 그림인데요? 그림이죠 이거? 네 그림이에요 사진. 아 사진 아니죠? 이거 네 그래서 저도 그림을 한번 찾았습니다 네. 아 이거 이게 어떻게 사진이에요? 이건 연필로 그린 거예요 이건 진짜 삽입 연필 가져와가지고 네. 정말 좀 섬세하게 장인이 네.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어, 왔어 왔어 아. 왔어 이거 네 오 많이 크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네, 운동 아 운동 네. 멋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 어. 좋으네요 근데 딱 보기 딱 좋아요 저, 어, 근데 진짜 잘생겼다 좋아요 네 그때 몸매 컨디션 진짜 제일 좋아요 그, 그때 아 그런 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그 세로로 아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쫙 박혀 있는 거 이런 아 역시 분위기 좀 펴도 약간 흑백에 그런 분위기 yeah. 이런 사진들도 난 이쁘고 루카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이렇게 이 두 개 어 너무 팬들이 진짜 좋아했다 근데 이 앨범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NCT 히스토리라서 옛날에 2028 그 우리 계속 성장하고 지금 NCT 2020까지 제 이미 의미있는 앨범이죠 네. 또 이 로고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저 이번 로고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요 딱 그 NCT 2020 그 열리는 그 로고 시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의미있고 Part 2도 있지만 Part 1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어때요? 사진? 루카스랑 승희랑 똑같고 꼭 사요 원래 친구들 만나요 네. 맞아요 보고 싶은 사람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앨범 맞아요 의미 있는 앨범 안 사면 후회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앨범 패키징 되게 예쁜 거 같고요 맞아요 딱 깔끔해 뭔가 네. 막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하나에 들고 안에 다 있게 딱 필요한 것들 다 있고 맞아요 막 앨범들 중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픽이 좀 불편하고 그쵸. 약간 안에 막 다 막 흘러내리고 약간 막 이렇게 이거 안 흘러내리지도 않아 아, 그냥 200페이지가 꽉 잡고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방에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사이즈가 가끔 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맞아, 맞아. 그쵸, 책처럼 볼 수 있어요 네, 카페에서도 약간 카페에서 책보듯이 딱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레전드 스파트 1 NCT 2020 앨범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정말 이거는 뭐 시작부터 대박이었어요 아. 음원들부터 정말 다 찢어버렸죠? 찢었는데 찢었다 진짜. 앨범까지 또 지금 찢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 진짜 긴장 많이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이번 앨범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열심히 준비한 의미 있는 이번 앨범이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 노래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메이커시도 좋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든 노래 다 열심히 형들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Yes. 네, 이렇게 해서 저희 NCT 2020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s. Yes. 안녕.